향기는 다른 것들과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조사의 능력, 균종의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이 유산균은 홈쇼핑을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7년 전에 이 메타제행사 연구진들과 함께 정말 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3월 달에도 다녀왔는데 여전히 까다롭더라고요. 유산균 드실 때 무슨 걱정 아세요? 내가 먹었는데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잖아요. 장에 가서 나쁜 균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균종마다 다르니까요. 보면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전쟁 같은 걸 치러봐도요. 육군은 땅에서 잘 싸우죠. 맞아요. 해군은 바다에서 잘 싸웁니다. 이 균종은 제가 두 가지 균종을 배합을 했는데 WHO에서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한 게 바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인데요. 자,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에서 잘 싸웁니다. 소장이 어떤 곳인가요? 면역물질 분비하죠.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곳인데 삼복더위에 지금 삼계탕 먹고 보양 먹고 기운 없다고 온갖 좋은 걸 다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소장까지 함께 신경을 썼고요. 또 애들이 채소 과일 잘 안 먹잖아요. 아마 요즘 화두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의 먹이,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성분인데 그런 성분을 제가 함께 넣어서 지난 7년간 너무나 보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균종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20년 이상 인체 시험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논문에, 그것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정하는 논문에 등재가 돼서 검증받은 유산균종이라고 해서요.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더스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고유번호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달린 것처럼 있는 것처럼 NCFM BI07. 그리고 NCFM은 1호 특선 다큐에서도 등장했던 그 유명한 균종이기 때문에 NCFM 있는 유산균인지 없는 유산균인지 요거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라벨에 100억 마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1등 유산균, 여에스더 유산균. 여기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산균 종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딱 당당히 써있기 때문에요. 요즘에 자꾸 이게 막 가스가 차고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이거예요. 바로 캡슐마저도 식물성 캡슐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캡슐을 개봉을 해서 가루째 주시면 우리 아이들 먹일 수 있는데 가루째 먹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임산부, 수유부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어요.